안녕. 이번에 큐제 챕터 테스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5페이지가 될 거고요. 그죠? 푸는 데는 아마 시간이 별로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역시나 박시나 이제 푸는 거에 시간이 안 걸렸지만 이제 뭐 정리하고 요약하고 뭐 이러면은 집에서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 이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 이제 한 3시간 반? 요 정도가 걸릴 거야. 근데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학원에서 하는 시간도 지금 집에서 하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쵸? 집에서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많아지는 게 맞아. 시간이 많아지는 게 맞는데 다만 혼자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화이팅! 알겠죠? 최대한 선생님이 재밌게 해볼게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챕터 테스트 1번. 알맞게 바꿔 쓴걸 골라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olene has interest in taking a picture.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and I have interest in taking a picture too.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강조, 뭐 생략, 뭐 도치, 뭐 이런 거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기를 보면서. 근데 역시라는 지금 뭐 하는 표현이야?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이 친구들 지금 동의할 때 뭐를 사용하는 so라든지 neither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여기서 잠깐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앞에 문장에 대해서 긍정의 표현을 오 긍정의 표현으로 동의를 할 때는 뭐를 썼냐면 so 만약 그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 to, does, did 쓰신 다음에 주어를 쓰고 이 주어 자리는 항상 인칭 대명사로 썼어. 반면에 내가 동의하고자 하는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그럼 뭐를 쓰시면 돼요? neither를 쓰고 똑같이 do, does, did를 쓰신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였죠. 이렇게 verges가 됐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동의하는 문장이 그쵸? 긍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더는 일단 제끼시고 생각하시고 지금 소가 부사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지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아, 지워야지. 주어 동사순인 건 제끼셔야 돼요. 왜냐면 동사 주어순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보시는 건데, 얘네 둘의 차이가 너무 분명해. 두슬래, 디디슬래. 시제 물어보는 거거든? 요게 시제,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딱 보니까 부접이고, 그리고 생략된 거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친구 있어야겠죠? 그죠? 주어, 동사가 생략됐겠다. 근데 동사는 당연히 비동사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니까. 요 친구들. 더즈 지워줘야 돼. 더즈 지워야 돼. 왜냐면, 왜? 그치. 일반 동사는 우리가 저게 생략한다는 얘기는 안 배웠잖아. 비동사만 생략한다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인 거 같네. 그치? 어림에도 불구하고, 요런 주어. 그 다음에 같았기 때문에 생략됐고 그 다음에 비동사였기 때문에 생략된 3번이 적합하겠다. 선생님 이거 패드인 줄 알고 이렇게 했네요.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터치인 줄 알고 터치스크린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즉 주어를 강조할 거래. 근데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 이 친구 지금 if be that 그쵸? 강조 구문을 묻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비동사 과거기 때문에 it was라고 쓰여야겠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친구를 여기다가 very라고 써야 됐고 그 다음에 that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안 썼잖아 그치?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져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조할 건데 동사에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런데 if be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때 필기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it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강조하는 거 쓰고 대절을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여기는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신 동사의 강조는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한다고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강조한다고 했었고 이 대신 뭐와 같다? 그치? 관계사와 같아서 다른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로 바꿔 쓸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에 대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4번은 동사를 강조할 거라면은 예시제 지금 언제예요? 과거잖아. 그치? did 쓰고 원래 원형 dream을 쓰면
I didn't really dream the over being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가 됩니다. 동사의 강조가 돼요. 그래서 to does 쓰신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것까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밑에 챈 부분을 강조한 거 그러면 얘들아 봐봐. if be 대시 없다고 당황하면 안 돼. 아까 선생님 관계사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that 대신에 where 체크해놓고 if be 쓰고 whom, if be 쓰고 that, 그 다음에 if be 그 다음에 that. 5번은 어딨어? 여기 있네. play the drum, it be that. 봐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보라고 했어요. what에다 관계사니까 what 챙겨주시고. 일단 알맞은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보시면 얘들아, 얘는 where가 없다는 걸알수 있어. 관계사의 개념 살짝 보자면 관계사에선 선행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 근데 선행사가 나타나는 게 지금 시간이야, 그쵸? 그럼 바꾸려면 when으로 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her glasses 자체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whom보다는 which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번 살짝 볼까? 얘 I를 강조하고 싶다며? 근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 위로 바뀌어? 안 그래. 그대로 형태 들어와서 I가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at the bookstore 여기다 썼어, 그치? 오케이, 여기가 괜찮아? 그럼 뒤에 문장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Richard paid for the book. 볼까? Richard paid for the book. 4번이 정답이겠네. 오르니까. 그럼 5번은 뭐가 잘못됐느냐? 얘들아, 관계사 what은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는데 쓸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that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밑에 챈 부분이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출제 의도가 뭐냐면 지금 얘들아 어법상 알맞지 않은 거고 지금 밑에 챈 꼴이 다 비슷해요, 그죠? 얘는 지금 너네가 동사의 강조를 아느냐 요걸 묻는 거야. 근데 어떤 동사냐면 여기 보니까 동사의 공통점들이 보여요. 무슨 동사? 그치. 일반 동사의 강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등장하는 do, does, did. 얘들아, 근데 얘는 기억해야 돼. 하다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강조를 하러 나왔잖아. 조동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당연히 어떤 형태를 쓰는 게 맞아요? 그치. 원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볼까? 알맞지 않은 거 형태 쭉 보니까 정답 바로 나와요. 왜냐면은 so가 아니라 c가 되어야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할 거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동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힌트. 일반 동사죠. 그럼 끝난 것 같아, 게임은. 그러면 다시 쓰라고 했어. 알렉스는, no를 쓸 거야. 그런데 현재 시제니까 알렉스는 누굴 써요? does를 쓰겠죠? 그 다음에 how to? 나도 이렇게 다 쓰는데. 나도 이렇게 다 쓰는데, 누구라도, 누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안 쓰면 이제 이거 문장 10번 시킬 거야. 그 다음에 미나는, like라는 친구를 쓰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시제가 과거야. Did you like English? 그러면 class.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 눈 뜨고 똑바로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if be that 강조 구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if be that을 다 밑줄을 쳐놨어야 됐어요, 그죠?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my sister was born 했어. 그쵸? 내 여동생이 태어난 때는, 그치. 얘네 if be that의 힌트는 뭐냐면 얘들아, 얘네가 사라졌을 때도 문장이 완전해야 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On June 19th, my sister was born. 괜찮지? 그래서 얘는 강조인 거야. 얘도 강조야. 그 다음에 it was that. 한번 없애보세요. 그럼 my dad taught me fish.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셨다. 얘 원문이죠. 주어 되고, 동사 되고, 목적어 되고, 그치? 그래서 얘도 강조야. 그리고 it was that. 없애볼게요. I met Nick yesterday in the library. 괜찮죠? 얘도 강조예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 완물. 그 다음에 it was fine that. 해볼까? He made a mistake. 문장 완전하잖아. 이게 형용사인데 끼워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보면 얘들아, 대디야 하는 게 괜찮아? 이런 문장이야. 봐봐. It was that. It was fine. 그러면 얘가 무슨 이시냐면 이때는 가주어야, 가주어.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인 거야. 그래서 그가 실수를 한 거는 괜찮았어. 이런 거. 그래서 4번만 진주어, 나머지는 강조, 입비대세 이시였고. It was that. 5번도 역시 가리고 해봐. 비리 전화했어 나한테. 이거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얘도 강조니까 5번이 아니라 4번이었다. 그쵸?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써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보니까 부사들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입비대세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입비대세 써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부사라서, 아, 근데 보기 보니까 보기를 분석해야지. 그치? 얘를 앞으로 꺼냈어. 그쵸? 그럼 얘네를 다 어디로 꺼내라는 거야? 문장 앞으로 꺼내서 강조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자, on the wall 했는데, on the wall도 그렇고요. 얘 hardly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어디에서? 그치. 도치에서. 잘했어. 그럼 얘는, 봐봐. 1번 같은 경우에 출제 의도는 뭐냐면, 장소에 부사 구가 나오면 동사랑 주어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고, 얘는 이제 부정어가 되면 하델이 부정이잖아. 거의 뭐뭐하지 않네. 도치가 일어나. 근데 여기 지금 장소의 부사구에선 상관이 없는데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만약에 이 동사가 얘들아 이 도치하고자 한 동사가 일반 동사야. 그러면 지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그치?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일동의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어를 쓰시고 do, does 중에 고르신 다음에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런 걸로 나가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일반 동사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일반 동사가 쓰였어. 그치? 그럼 볼게 일단. 1번 그러면 동사가 얘였고 그쵸? 우리 가족의 사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쓰신 다음에 a picture of my family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니가 쓰였고 동사 나가기 전에 그럼 수위치 먼저 판단을 해야지, 그지? Do, does, did 중에 그럼 누구 쓸 거예요? 그치? 얘가 주어니까 does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였던 my sister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understand 쓰시고 미를 쓰시면 완벽하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 밑줄 친 부분과 쓰이면 같은 거 골라보라고 했고 얘도 또한 역시 입비대시 보임으로 완문인지 살펴볼게. I met Dan 완문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입비대 강조겠구나. 요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문장을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팩트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 기억나지 않아? 첫 번째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얘는 무슨 대시야? 그치. 동격의 대시지.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 호비래. 어떤 호비야?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 또? 그치. 완문으로 설명하고 있죠? 동격의 대시야. 어떤 소식이야? 이런 소식. 동격의 대. 그 다음에, a very thought. 어떤 생각? 그치. 근데 5번 같은 경우만 5번만 뭐야? If, be, that 해서 we took a trip to 속초. 속초로 여행 갈 건데 December 12월에 갈 거야. 이거는 이제 입비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건 5번이었고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더 챙겨볼게 얘들아. Fact, hope, news, thought 이런 명사들이 누구를 잘 취한다는 거야 뒤에다가. 그치. 동격의 대절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할 건데, 그럼 그 품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이 됐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배운 입비대 했으면 될것 같다. 그러면, 있을 건데, 비동사의 시제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지금 시제를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야? 과거지? 그러니까 it was 쓰신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a bag를 써요. 그 다음에 대세 쓰겠죠? 그 다음에 웬디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갈게요. 볼트. 근데 앞에 이미 백 썼잖아. 그치?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at the mall. 그 다음에
yesterday 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얘도 이제 it을 쓰고 비동사 쓰기 전에 전체 시제 보니까 과거야. 그래서 it was 쓰신 다음에 in the park 쓰시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I 쓰신 다음에 met은 없잖아요, 그쵸? I met Mary가 아니라 Harry. Merry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 그치? 다음 주인가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야. 아무튼 Harry in the park 썼으니까 yesterday 쓰시면 되겠네요. 전혀 연말 분위기 아니야. 약간 느낌이 연말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따뜻한 분위기면서 막 이게 막 추워. 엄청 추운데 막 사람들은 따뜻해 보이고 막 거리도 막 북적북적 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약간 새해의 느낌? 그러니까 1월의 느낌? 그 휑하고 뭔가 산뜻한 느낌. 하지만 산뜻은 약간 없어 지금. 바깥 공기가 지금 약간 다들 집에 있죠. 아무튼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자, 13번 볼게요. We find that. 우리는 발견했어. 근데 이럴 땐 얘들아, 뭐부터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보기부터 보세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our school life까지는 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지? 바뀌어. 아, 그러면 뭘 찾은 거냐면, 우리 스쿨 라이프를 발견한 건데, 학교 생활을 발견한 거지. 대시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와야겠네. 얘를 주어로 써야겠네. 근데 우리 기억난다, 기억난다, 기억난다. 누가 생각나냐면, 항상 재밌는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부분 부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was not, 여기 형태를 보니까, 오케이.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뜻. be full of 명사 뭐뭐로 가득 차다이기 때문에 did를 쓴 친구들을 제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의 차이라는 건데, 그죠? 벌써 답이 보이나요? 자, not의 위치 확인해 볼게요. was not always. 나도 그렇고, 우리 이거 뭐야? 빈도부사 위치 확인. 빈도부사는 어디에다 쓰는 거라고 했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쓰고, 그쵸? not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always를 쓴다는 거. 답 1번. 자, 끝난 거야? 뭐야? 나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더 있을 것 같아 생각하고서 막 내렸는데 없네요. 다른 건다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텍스트북에 대한 챕터 테스트가 마무리됐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12과에 대한 미션 뭐죠? 그치? 우리는 워크북을 하셔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워크북 한번, 이거 영상 끝났으니까 워크북도 반드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진짜 다음 강에서 만나요.